오늘 중앙일보 2024년도 6월 6일자 기사입니다. 이재명 맞춤 당원 친명 일각도 반대 그래도 밀어붙인다라는 기사입니다. 참 기사 대단하네요. 아, 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당헌 당규 개정 논란과 관련해 간접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지적은 받아들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자기 당내에서도 이렇게 참 이재명 일극 제재 개정 아니라는 비판이 안당파에서 당 안에서도 지금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당은 당규 개정 의지를 내비친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더민주가 지금 이재명 이상이 돼버렸어요. 민주당은 이날 전국 지역위원장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2시간여 동안 개정안을 두고 토론했다. 당헌 당규 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의 설명 뒤에 참석자들의 질의와 자유 발언이 이어졌다. TF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당대표가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의 예외 조항 신설, 부정부패 행위 기소 당직자 직무 자동 정지 조항 삭제, 참 기감, 이제 그런 부정부패 해도 정지 조항을 없앤다는 건 이재명이가 지금 저기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부정부패 행위를 없애기 위한 자기 개인을 위한 걸 이걸 삭제하라는 거죠.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투표 20% 반영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요구해온 조항이 대거 담겼다. 대선 출마 시 1년 전 대표직 사퇴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두느냐 마느냐가 최대 쟁점이었다. 한 삼선 의원은 비공개 자유 토론에서 1년 사퇴 규정은 예측 가능한 스케줄이라며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나갈 때 언제쯤 간둬야겠다고 계산한 상태에서 도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냐며 개정에 반대했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가 중진 간담회 3일에서 거론한 헌법 개정으로 인한 대통령 임기 단축 및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개정 이후 중앙일보 6월 5일자 기사 일면에 대해서도 대통령 탄핵을 특별한 상황이라 볼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친명계는 현실적으로 해당 규정은 필요하다라는 현실론 앞세워 개정을 주장했다. 한 친명계 3선 의원은 이 규정을 놓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가 나오는데 차라리 오는 8월 전당대회 때 뽑는 당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고 사퇴하도록 임기를 정해놓은 게 어떠냐는 절충안도 내놨다.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투표 20% 반영하는 방안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한 삼선 의원은 어떻게 논란이 많으면 빨리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중하게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대장동 변호인 출신인 한 초선 의원은 국회의장을 뽑을 때도 당연히 당원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당원과 국회의원의 생각이 그렇게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제 당원이 누구예요? 지금 이재명이 지지층을 가지고 그 이제 권한을 지금 그걸 해야 하는데 마지막 선거 투표한 사람 국민이죠. 국민이 안 찍어준다는 거예요. 이따 짓을 하면은 이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민주당의 힘의 원천은 민주당 지지자다. 그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당헌 당규 개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당원들의 당헌 당규 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든 아니든 있든 사실이라며 찬반 양쪽 입장이 다 이해가 되지만 그 흐름은 피하기 어렵다. 대중들의 판단력을 믿어야 하고 같이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으로 가기로 모두가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여권은 격하게 반발했다. 곽규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온갖 범죄 혐의로 재판 및 수사를 받는 이 대표가 탄핵과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해야 감옥형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자 조기 대선을 구실로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거머쥐겠다는 포석이라며 이로써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법체계를 무너뜨려도 무방하다는 비성적 민주당식 야욕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나도 동감이에요. 아 참... 이거 민주당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이게 민주당인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더 민주당이 국민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지금 이재명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어떻게 이것을 이재명의 휘하에 넘어져서 굴복하는 신여로 바뀔지 아니면 그래도 바른 말해서 이걸 민주당의 본래 그걸 지켜나갈지 좀 두고 보는 심판대에 올라 있습니다. 이재명 위주의 개인을 위한 사적인 당헌을 더민주 의원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각 있는 대부분의 국민은 현재 민주당이 이재명의 독재 노선에 휘말리고 옛 민주당의 이미지를 퇴색시키고 정도에 벗어났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이재명식 원내대표나 국회의장을 뽑을 때 다 저기 침묵을 강요당하고 위압감을 느끼고 거기 나갔던 후보는 장애감을 느낀다고 전부 한 사람 단독 지지자를 만들어 놓고는 이재명의 사람을 내놓고는 다른 사람 다 사퇴하라고 후보 사퇴하라고 이게 민주당입니까? 민주주의가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 당헌 개정은 이재명을 위한 당헌이다. 이런 자기 당 내에서 독재를 휘두른 이재명이 자신의 불법 또 대한 구속을 피할 도피처를 마련하고 현 대통령을 탄핵할 각본을 짠 당헌 개정이라는 데에서 온 국민은 분노를 느낍니다. 잘들 하세요. 네, 우리가 똑똑히 봅니다. 민정인이 정말 이재명이 한여로 전락했다면은 호남은 물론 민주당을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민주당을 떠날 것입니다.